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금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여 주신 이 캘리포니아 금강밥상이요. 10만 구독자가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사랑과 격려로 이렇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더욱 여러분들께 유익이 되는 그런 건강 음식 요리 채널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의 요리는 무섬 요리인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해오셨는데 이제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자, 그럼 맛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를 채썰어 볼 텐데요. 무가 좀 작을 경우에는 요 채칼을 이용해도 되지만은 무가 좀클 경우에는 좀큰 채칼을 이용하면 좋겠죠. 네, 아주 얇게 잘 썰어졌죠? 투명하게 속이 다 보일 정도로 요 정도 두께면 좋겠죠? 네, 양을 한 300g 정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무를 절여볼 텐데요. 주로 식초에 절이는데 우리 건강채식 요리 교실에서는 레몬을 사용하죠. 그래서 레몬을 좀 즙을 짜도록 할게요. 네, 레몬즙이 4큰술이 필요한데요. 하나 정도 짜면은 4큰술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몬즙을 4큰술 넣도록 하겠습니다. 4큰술에 레몬즙을 넣어주시고요. 소금은 반작은술을 넣어주시고요. 꿀가루를 2큰술 넣어주세요. 네, 꿀가루를 구하시기 힘드시면 원당가루를 넣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새콤달콤한 맛이 좀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시중에 나와 있는 식초랑 설탕이 들어간 것만큼 자극적이지는 않아요. 네, 요런 뚜껑 있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죠. 네, 여기에 무를 대여섯 장 넣고요. 절임 물을 1술 넣도록 할게요. 무를 넣으시고, 절임 물 1큰술 넣어주시고. 네, 요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두면은 숨이 다 죽어요. 그러면은 아래 위좀 바꿔주시고요. 요렇게 해서 실온에서 한 반나절 정도 두었다가 냉장고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숙성하면은요, 아주 맛있는 그런 무삼이 되지요. 네, 한 5분 정도 지났거든요. 숨이 다 죽었네요. 그럼 이제 위아래로 좀 이렇게 바꿔주고요. 네, 요거는 제가 이틀 전에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건데요. 아주 잘 삭아졌어요. 그럼 이제 요걸로 해서 제때제때 언제든지 무삼을 해 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이는 이틀 전에 해놨는 거 요걸로 해서 샐러드처럼 말이도 하고 또 구절판식으로도 할 거예요. 네, 요거는 비트삼인데요. 이 비트도 슬라이스 한 다음에 양념을 무처럼 똑같이 했어요. 이 비트는 붉은색이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쩌면 끓여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집 텃밭에 봄부터 해서 가을까지 이 비트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 비트를 이런 식으로 썰어가지고 삶을 하는데요. 저는 이 비트삼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트삼은요, 절이자마자 바로 말이를 해서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손님을 초대했다든지 그럴 때이 무삼을 흰색으로만 해도 되지만은 좀 색상을 원하면은요, 비트물을 좀 넣으면은요, 아주 이쁜 분홍색 무삼이 되지요. 네, 이렇게 하면은 또 아주 고운 분홍색의 무삼말이를 하실 수 있겠죠? 아, 색상이 너무 이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흰색이랑 분홍색으로 해서 말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이에 들어가는 야채는 저희 집에 있는 것들로 제가 다 준비를 해봤는데요. 빨강 피망이랑 노랑 피망, 오이, 아스파라거스, 미나리, 그리고 두부 부친 것을 준비했어요. 여기에 무순이 들어가면 좋은데 무순이 없어가지고 제가 텃밭에서 미나리를 좀 뜯어왔고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제가 냉장고에 있길래 좀 데쳤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파라거스는 데쳐낸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좀 길쭉하게 썰어주도록 할게요.
두부는 얇게 썰어가지고 소금을 뿌린 다음에 팬에서 지져냈어요. 뭐 두부는 안 넣어도 되지만 그래도 단백질이 필요하니까요. 색상이 너무 곱네요. 꼭 색동저고리 같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 소스를 곁들이면은 샐러드처럼 드실 수 있는 그런 무스 한 마리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런 샐러드식이 아닌 구절판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구절판식으로 무스 한 마리를 할 때는요, 집에 있는 재료들 활용하세요. 양파랑 호박, 당근, 표고버섯 불린 거, 그리고 숙주나물, 요 두부는 제가 미리 좀 부쳐놨어요. 그럼 자, 요런 모든 야채들을 볶을 텐데요. 다 채를 썰어서 볶도록 할게요. 네, 요 두부는 소금 간을 살짝 해가지고 팬에 지져낸 거예요. 네, 그래서 구절판식으로 먹을 거니까 두부는 여기 담아놓고요. 네, 야채는 기름을 넣지 않고요. 물로 볶아주도록 할게요. 소금은 아주 소량만 넣어주세요. 간을 맞추기보다는 소금을 약간 넣어줌으로써 이 야채의 단맛이 나게 하는 거죠. 네, 후라이팬이 좀 크니까 두 가지씩 해서 볶도록 할게요. 네, 살짝만 익혀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호박이 아무래도 먼저 익으니까 호박은 꺼내도록 할게요. 요 당근은 기름에 좀 볶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당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을 조금 가미하면 훨씬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간을 맞춘다기보다는 야채의 맛을 좀더 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어주는 거죠. 네, 당근이 아무래도 빨리 익으니까 먼저 꺼내고 버섯은 조금 더 볶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숙주나물을 좀 볶아보도록 할게요. 네, 약간의 물을 넣고요.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네, 야채를 다 볶았습니다. 여기에서 뭐 한두 가지 빠져도 되고요. 또 아니면은 한두 가지 더 보태도 되겠지요. 네, 여기 중앙에는 제가 파인애플을 좀 썰어서 넣으려 그러거든요. 네, 요거는 작은 깍둑썰기를 하도록 할게요. 예, 무스 한 마리에 요 파인애플이 한쪽씩 들어가면은요. 훨씬 맛이 괜찮아요. 이렇게 프레쉬한 게 없으면은 뭐 캔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뭐 생략하셔도 괜찮고요. 자, 이번에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재료가 너무나 간단하고 만들기도 쉬워요. 이미 무스 하면은 새콤달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요. 고소한 맛만 첨가해 주면 돼요. 그래서 땅콩 소스를 해볼 텐데요. 구운 땅콩을 4분의 1컵을 준비했어요. 요거를 작은 믹서기에 넣고 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 땅콩 버터가 있다면 땅콩 버터를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곱게 갈아놓은 땅콩을 볼에다 담고요. 네, 무삼이 어느 정도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콩 소스는 그렇게 짜지 않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간장을 한 작은술 넣어주시고요. 네, 채소나 물을 걸쭉한 상태가 되도록까지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에 한반 작은술의 마늘을 넣어주시고요. 네, 꿀도 한 작은술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도가 약간 푸르는 농도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념장이 좀 슴슴해야 돼요. 제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고소하면서요. 슴슴한 맛에 맛있는 그런 땅콩 소스네요. 그리고 이 땅콩 소스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그냥 간장 소스를 만드셔도 되겠지요. 네, 여기에도 간장을 한 작은술 넣어주시고요. 네, 소스가 짜면 안 되니까 채소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물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간을 한번 보시고요. 짜지 않도록. 네, 아주 슴슴하네요. 네, 한 작은술에 깨가루를 좀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슴슴한 그런 간장 소스가 되고요. 네, 요런 식으로 야채를 볶은 다음에 구절판식으로 이렇게 드시면은요, 이 샐러드식으로 한 거는 또 다른 음식이 필요하지만은 이 구절판식으로 한 거는 한끼 식사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취향에 맞춰서 뭐 간장소스나 땅콩소스 준비하시고 이 무절인 것을 곁들여서 사 먹으면은요, 이 파인애플을 곁들이니까 소화도 더잘 되는 것 같고요. 또 맛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 먹을 때는요, 무한 장을 이렇게 자기 개인 접시에다 놓고요. 네, 양파 조금, 호박 조금, 그리고 두부, 당근, 버섯, 숙주나물, 네, 파인애플 하나 얹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구질판식으로 하는 양념에는 이 간장 양념이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끼얹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먹으면 되겠어요. 아, 맛있네요. 이 야채들의 갖가지 맛이 다 살아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비트 삼을 해볼 텐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 집에서만 해 먹는 건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요. 네, 두부, 네, 숙주, 네, 버섯, 이번에는 땅콩 소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식 요리를 할 때마다요, 얼마나 감탄을 하는지 몰라요. 어쩜 이렇게 색상이 이쁜지요. 이런 건강식으로 여러분들 식탁이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